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 대상은 사실은 아이 그리고 학생 뭐 이렇게 자녀분을 두고 계신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치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치과라는 곳이 썩 유쾌한 곳은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치과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드리는 과정 중에 사실은 치과의사로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나. 꼭 치과적인 뿐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이제 교정 전문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기 써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 찾아뵌 거는 한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라는 곳이 있고요. 이게 이제 치과 의사들이 모인 단체인데 웬만하면 국민들이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좀 도와줘 보자. 뭐 이제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이제 자연제약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도 치과 의사들의 단체인데 이 적혀 있는 그대로 인공치아보다는 자연치아를 어떻게든 아껴서 좀 써보자고 치과의사들 대상으로도 계몽운동을 하고 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교육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SOOD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칫솔제방법인데 도대체 칫솔제방법을 배워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만 제대로 닦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치과를 좀 소개해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조금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정 전문입니다. 그래서 뭐 삐뚤삐뚤한 치아나 뭐 입이 나갔다든가 뭐 이런 거 고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한쪽에서 하고 있는 게 예방치과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방치과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잘살수 있어요. 여긴 칫솔질이 잘안 됐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알려드리고 잘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여긴 부족해요. 그 전문가가 좀 도와드리고 결국은 그렇게 둘이 잘 협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치과의사 도움 없이 혼자 살수 있게 졸업시키는 거 혹은 퇴원시키는 거그 일을 목표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소아치과라고 얘기하는 애들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밑에 영어로 써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애들 이가 썩는 거는 제가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애들 이가 썩는 건 전부 다 보호자의 잘못입니다. 애가 잘못한 건 거의 없거든요. 보통 제일 흔한 문제는 우리가 충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입안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신경치료를 하고 저렇게 은색으로 이를 씌웁니다. 그럼 애도 되게 아프고 고생을 했을 거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질병이라는 건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 방법을 찾을 거고 그래야 재발을 막을 건데 애를 데리고 치과 가서 고생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뀌는 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 원인에 대한 처치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로 망가진 것만 고치고 그냥 온 거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다음이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당분이라고 그래요. 설탕을 먹으면 썩는다는 옛날 할머니 말씀, 뭐 옛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거의 없죠. 설탕 먹고 나면 이게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뭐가 나오냐면 산이 나온답니다. 이 산에 의해서 이가 삭는 게 충치예요. 그럼 설탕을 안 먹으면 이가 안 썩느냐? 예, 안 썩습니다. 이런 강의를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보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사탕 먹을 일도 없고 나는 설탕은 아예 안 먹는다. 달달한 건 아예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오늘 저녁에 밥한 숟갈을 떠서 꼭꼭 씹어보세요. 밥에서 단맛이 납니다. 밥이 달다는 얘기는 이제 다이어트는 글른 거죠.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은 입안에 들어가면 침에 의해서 금방 당분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밥이 달아요. 나만 단게 아닙니다. 결국을 밥을 먹는다는 건 설탕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흰쌀밥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당이기 때문에요. 제일 나쁜 건 뭐죠? 밥하고 설탕하고 비벼놓은 겁니다. 이게 빵이에요. 그리고 간식이고요. 그래서 애들이가 썩는 겁니다.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이 빵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자 먹을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다 누군가가 사주는 거죠. 애한테 이가 썩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런 것들을 사먹이니까 사실 A가 썩는단 말이죠. 자, 충치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 줄로요. 그 부분이 이에서 칼슘이 빠진 부분이에요. 이가 약해진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집에서 안 보이세요. 치과에서 열심히 닦고 건조해서 확대했을 때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칼슘이 이에서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뭐 비슷하죠? 골다공증 비슷하죠? 어느 날 누가 콱 밟으면 그 부분이 부서집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천장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보이시죠? 저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이가 깨졌고요. 그 자리에 칼슘하고 인들이 계속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저 자리에 때가 끼면 까매지는 거예요. 충치는 까만색이 아닙니다. 충치는 칼슘의 소실로 인해서 이가 조직이 파괴된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성분이 빠졌다. 그래서 탈회라고 불러요. 보시면 하얀색 저 부분이 탈회입니다. 알고 계시는 쉬운 말로는요, 충치입니다. 하얀색 충치인 거죠. 저 충치 부분에서 칼슘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 다음번에는 쪽이 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구멍이 깊어지고 저기에 까만색 때가 끼면 그때서야 충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치아에서 칼슘이 빠지는 거 산성과 당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치는 쉽게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에요. 치과대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캐리스라고 쓴 게 충치예요. 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만 생기는 게 충치입니다. 정말 생기기 어려운 병이에요.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음식의 잔존 시간과 빈도, 그 다음에 치아의 구조나 밀도, 그 다음번에는 바이오필름의 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분이요. 이 당분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진짜 설탕에서부터요. 애들 먹는 거. 제일 나쁜 거 뭘까요? 젤리죠, 뭐. 그렇죠?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빵, 과자, 간식, 그리고는 밥도 그렇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나쁜 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설탕하고 탄수화물을 섞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저 제법 비싸단 말이죠. 누가 사줄까요? 그렇죠. 돈 버는 사람들이 A가 썩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주는 거죠. 애들 교육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애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보호자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렇게 애가 원해서 애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면 앞으로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하시고 절대로 게임 못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나 보호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애가 좋아하는 걸 정해서 하기 편한 것만 해주고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 음식입니다. 어차피 중고등학교 지나면 애들이 나가서 편의점에서 지들이 뭘 사 먹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절대로 사주시면 안 되는데 마트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는 종이봉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테이프로 붙어있는 과자 다섯 개 들어온 거 이런 걸 사다가 베란다에 다 올려다 놓고 애들 좋아하는 거 잘 먹인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음료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에요. 보시는 저 콜라는 그냥 누가 봐도 나쁘게 생겼어요. 저 까만 물을 먹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까만 물은 사약이었어요. 그 먹으면 안 되게 생겼는데 하여간 저걸 준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그냥 시커멓게 나쁘게 생겼습니다. 설탕 덩어리인 거죠. 근데 그 외에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모든 음료수에는 당분과 산성이 들어있습니다. 과일 주스요? 과일을 먹이세요. 절대로 갈아 먹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과일을 먹이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당분입니다. 그리고는 산성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맛이 단맛하고 신맛이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새콤 달콤한 젤리예요. 음료수에 들어있는 산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pH가 2인 가장 끔찍한 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산에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면 손가락이 없어져 있어요. 다 녹이는 겁니다. 싹 다. 그 바로 밑에 위산과 동일한 게 뭐가 있죠? 레몬 주스, 레모네이드, 레몬 탄산수, 레몬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 밑에 식초가 있고요. 콜라, 파워에이드, 환타,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죠. 예. 저 제로도 되게 큰 문제입니다. 제로는 뭐가 제로죠? 당분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꼭 콜라나 탄산음료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강산입니다. pH가 3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 쓰세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스포츠 음료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강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먹고 있는 탄산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산수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정말 문화 4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탄산수라는 물이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이 좋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이 얼마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쓰고 가스 나오는 물이라도 먹어보자 했던 게 탄산수였어요. 근데 그게 1990년대 중반쯤에 누군가가 유럽 갔다 오면서 초록색 병을 흔들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게 무슨 대단한 문명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퍼져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억지로 탄산을 주입해서도 탄산수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소화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산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애들한테 저런 거 먹이시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레몬까지 하나 썰어 먹인다는 건 애보고 이가 썩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음료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멀쩡한 물하고요. 그 다음엔 하얀색 우유예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말고요. 이두 가지는 그래도 영양 섭취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맛 때문에 먹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쾌락 즐기는 걸 가르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중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집에는 절대로 음료수병이, 뚜껑 따서 먹을 수 있는 음료수병이 냉장고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물 먹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오래 드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 심각한 충치를 가졌던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성인병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연구 논문이 수도 없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폐질환, 이런 만성질환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염되지 않는 만성질환의 인디케이터라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의 충치가요. 식습관에 문제가 있고 당분 섭취가 되게 많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음식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분과 산성.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먹는 거, 그리고 우리 집 애가 먹는 거한 번쯤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분은 도대체 뭐고 우리 애가 어떤 걸 먹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대체 애가 밥을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음식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싱크대에 올라 있으면 썩지요. 근데 온도가 얼마나 되죠? 집안 온도? 뭐 아주 더울 때 빼고는 한 20도, 25도. 그렇죠? 그리고는 싱크대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좀 마르긴 해요. 근데 우리 입안은 온도가 36도, 37도. 거기다가 완전히 수분 속에. 이 상황에서 음식물이 있으면 무조건 순식간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가 음식을 물고 있다는 건 입안에서 음식물 쓰레기화 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 우리 애가 워낙 먹는 걸 싫어해서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는 게 우리 애한테 최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안 먹어서요. 유튜브 틀어놓고 태블릿에 건네주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입안에서 음식이 부패하면서 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애들이가 썩는 거죠. 아래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에 네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보통 충치는 골짜기 같은 데 생기죠. 산봉우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봉우리 네 개가 전부 다 노랗게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입안에서 산이 흘러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성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고요. 이런 애들은 썩어도 심각하게 썩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오늘 내 새끼 입안에 숟가락 꽂아 넣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신 보호자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몇년 후에 얘는 소아치과에 끌려가서 뭐 마취를 하든 발버둥을 치는 걸 잡든 이를 파게 되겠죠. 애가 잘못한 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애밥잘 먹게 만들까요? 굶기시면 됩니다. 새끼만 굶기면 대신 그 외에 주워 먹을 게 없어야 되죠. 그렇죠? 밥을 빨리 안 먹으면요. 되게 중요한 건데 교육과 감정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애정은 물고 빨고 하실 땐 정말로 이뻐하시면 돼요. 하지만 뭘 가르치실 때 거기다가 감정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짜증을 섞어도 안 되고 사랑을 섞어도 안 되는 거죠. 자, 식사 시간인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너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어른보다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5분을 더 줄게. 이건 규칙이에요. 보호자가 밥을 다 먹고, 5분이 남았어. 그럼 조금 있다 가서 이제 2분 남았어.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식사 시간이 끝났어. 그럼 애가 먹던 걸 조용히 뺏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화내실 필요도 없고, 그게 집안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3일만 하시면 제 시간에 맞춰서 딱딱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애를 키운다는 건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조직 생활, 사회 생활을 할수 있는 구성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학적으로도 그렇고, 치과적으로도 그렇죠. 자, 또 다른 거는 이제 빈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이 이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보시면 밑에 그래프에서 pH 5.0과 6.0 사이에 5.5가 이가 녹는 pH입니다. 산성도 5.5면 이가 녹는데요. 그런데 아침을 먹었어요? 그러면 pH가 뚝 떨어져서 이가 녹겠죠. 그런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놀랍게도 녹아서 빠져나간 칼슘이 이에 가서 도로 붙는답니다. 우리가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녹았다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세번 복구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를 안 닦는데도 안 썩는 이유예요. 저 위에는요, 아침 먹고 테레비 보면서 맥심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지나서 과자 하나 집어 먹고 부침개 남은 거 어제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이러면 이가 썩는 겁니다.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애 키우는 집에는 절대로 애손 닿는 곳에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리해서 먹이는 거 말고 애가 봉지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좋은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수시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애 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음식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 있느냐와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먹느냐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부터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애가 나중에 고생한다니까요, 치과 가서. 이미 고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식습관 개선해야 되겠죠. 그 다음번에는 재광화라고 얘기하는 건 음식물에 의해서 빠져나간 칼슘 같은 것들을 도로 붙여야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구가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칼슘이 막 빠졌어요? 근데 또 붙어요? 또 녹았어요? 빠졌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1년을 모아봤더니 녹는 양이 더 많았더라.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의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한 3년을 모아봤더니 녹는 양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럼 그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충치는 금방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재광화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회성분, 그죠? 칼슘 같은 게 빠져난 걸 도로 이에 붙이는 거예요. 이 역할하는 게 불소랍니다. 그게 어디 들었냐면 치약에 들었어요. 그래서 치약은 잇몸 질환과도 상관없고 다른 어느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이에다가 불소를 바르려고 쓰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르면 좋겠죠. 그래서 칫솔질 하는 동안 이에다가 충분히 불소 바른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칫솔질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닦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칫솔을 물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얘는 그냥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칫솔질이 아닙니다. 그냥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치아 표면에는 여름에 냇가가 보면 이렇게 돌에 껴있는 미끄덩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끼 같은 거. 이게 이제 다른 생명체죠. 네, 세균이에요. 이 세균들이 돌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에도 붙어 있답니다. 고체가 액체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뒤덮인대요. 보통 우리가 그걸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균에 음식을 주워 먹고 산을 내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세균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를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을 거냐? 그동안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애 치과 한번 데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그날 저녁부터는 애 이가 부서져라고 닦아요. 너 오늘 가서 얼마나 돈을 썼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 앞으로 안 써오려면 그런 오래 가지도 않죠. 근데 이게 애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보호자분들도 칫솔질 하라 그러면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애가 이걸 하느냐 잘안 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한 번도 칫솔질 제대로 안 했던 애를 억지로 10분을 시키려고 들면 애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래 앞니 처음 나오는 거 언제죠? 한 6개월쯤 되면 나옵니다. 그럼 칫솔 가지고 애 입에다가 끝이에요. 뭐죠? 이상한 털뭉치가 내 이빨을 움직이는데 별게 없어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닦아 나가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두돌 반까지, 그죠? 두돌 반쯤 되면 이가 다 나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그때는 그냥 저녁 때는 이를 닦는 건가 보다라고 애가 알게 돼요. 만약에 이 닦는 걸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를 어떻게든 짧게라도 닦고 닦자마자 애하고 미친 듯이 놀아주면 됩니다. 애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면 오늘 이를 세개좀 닦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칫솔 내려놓고 엄마나 아빠가 혹은 다른 보호자분이 정말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신나게 놀아주면 3일만 하면 저녁 시간마다 애가 칫솔을 들고 옵니다. 왜요? 이걸 해야 제일 재밌는 놀이를 할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긍정 강화라고 부릅니다.
칫솔질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라는 걸 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칫솔질을 할 때마다 보호자는 짜증을 내고 입을 크게 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애들은요, 오늘은 앞니 하나만 닦는 거예요. 애 이를 전체 다 닦아주려면 두 달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적응을 시켜야 될 텐데 오늘 치과 가서 애가 울고불고 고생하고 온 거에 돈 쓰고 온거 생각해서 오늘 모든 이빨을 다 닦겠다고 드니까 애가 싫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닦아 나가는 걸 우리가 탈감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절대로 화장실에 가서 입 닦으라고 내비두시면 안 되고 옆에서 닦는 걸 보셔야 돼요. 숙제 옆에 앉아 붙어서 문제집 풀어줄 때 빨간 줄 그어주는 것처럼 애들 옆에 달라붙어서 지도 감독하셔야 칫솔질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칫솔질이 아니에요. 노는 겁니다. 개 훈련사 자격증도 있는데요. 동물 행동학이라는 걸 했는데 되게 슬프게도 한 4세, 5세는 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예, 보호자가 닦아주셔야 됩니다. 애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칫솔을 씹고 치약 맛을 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반드시 마무리를 보호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도 애들 앉혀놓고 저렇게 칫솔질 가르치고 그 다음번에는 마무리는 대기실에 앉아서 보호자가 다 닦아야 집에 갑니다라고 보호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되게 슬픈 건 다른 치과는 왜 안 해줘?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가르쳐도 이 고생에 대해서 비용을 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마인드가 돼야 의료도 예방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닦아주셔야 돼요? 애들이 안 하겠다고 그때까지는 닦아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칫솔질을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1년 안에 치과 가서 어디라도 떼오신 게 있거나 혹은 빼신 게 있거나 혹은 스케일링이라도 받으셨으면 전부 다 칫솔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깨끗한 이에는 치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딜 닦고 있죠? 저 노란색 화살표에 씹놓으면은 정말 열심히 닦아요. 입 벌리고 치카치카 소리를 내면서요. 거기 뭐가 있나요? 고등학교 때 떼운 금, 대학교 때 씌운 금. 금을 광낼 일도 왜 닦죠 도대체? 그냥 안 닦으셔도 되는 자리예요. 씹는 면은요. 그냥 적당히 문지르시면 됩니다. 또 저 밖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는요. 이에 가장 튀어나온 뚱뚱한 부분이죠. 저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닦고 뺨이 닦고 혀가 닦고 사과 씹어 먹으면 사과가 닦습니다.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부분이라 저기도 닦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닦아야 되는 자리는 저 빨간색 화살표 어디죠? 이와 잇몸의 경계부, 여기를 닦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빨과 이빨 사이, 그렇죠?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이렇게 두 군데만 닦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들 열심히들 문지르고 계세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균막을 닦는 거예요. 세균은 뭘로 봐야 보이죠? 현미경으로요.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건데 저렇게 큰 움직임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어느 누구든 길거리 지나가는 어느 누구든 일로 와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 뒤에 어금니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저희가 우리가 매일 힘줘서 막 문지르는 방법이에요. 위아래로 닦던 옆으로 닦던 저 튀어나온 데만 닦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닦아야 될 때는 저 치아와 치아 사이 노랗게 된 부분이요. 그리고는 잇몸 테두리 부분에 허옇게 달라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칫솔질이 안 닦아도 되는 부위만 닦고 있어요. 제가 시험범이 아닌데만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 닦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화장실 타일바닥 닦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치카치카치카 소리가 납니다. 이 얘기는 닦는 것도 딱딱하고 솔도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약한 놈이 먼저 망가지겠죠. 그래서 칫솔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칫솔털이 뻣뻣하고 마구 문지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이가 칫솔보다 조금은 강하다는 얘기죠. 칫솔이 너무 뻣뻣해요. 세균막을 조절하자고 드는데요. 우리가 방에 빗자루질하는 거하고 도로에 빗자루질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빗자루가 달라야 됩니다. 방비는 부드러워야지 방의 바닥을 안 깎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치아하고 잇몸을 보호하려면 칫솔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뻣뻣한 거를 톡톡하니 힘이 있다 이러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정말로 힘줘서 닦는다는 거예요. 팍팍 문질러서 닦는 거죠. 저 같은 아저씨 같은 경우는 힘줘서 막 이렇게 닦다가 칫솔을 부러뜨리기도 해요. 어휴, 이건 못 쓰겠다. 더 튼튼한 걸로 사와라. 차라리 그날 칫솔이 부러졌기 왕정이지 안 부러졌으면요, 어딘가가 심하게 다쳤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칫솔을 절대로 움켜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합시다 그러면서 메스를 저렇게 잡고 나왔다고 보세요. 수술 받으시겠어요? 칼을 이렇게 잡고 나오면요. 혹은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드릴을 이렇게 잡고 나와서 이를 깎아봅시다. 그러면 깎으시겠어요?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연필 잡듯이 잡아라. 세게 잡지 말아라. 이게 정교한 일을 할 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글씨 써보셨고, 미술 시간에 붓 잡아보셨고, 정교한 일을 할수록 세밀하게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세균막을 닦는 거예요. 정말로 정교한 일입니다. 그래서 칫솔 중에 저 고무 손잡이가 있거나 엄지손가락 올려놓고 홈을 파놓은 칫솔이 최악의 칫솔입니다. 뭐처럼 생겨야 돼요? 볼펜처럼 생겨야 돼요. 육각형이나 팔각형처럼 생겨서 내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요. 충치가 이래서 생겨요. 잇몸질환 여길 닦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제가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칫솔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때는 모형상에서 설명하는데 오늘 모형상에서 설명하는 걸 제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얘기야 제가 하면 되니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칫솔질은 저길 닦으면 됩니다. 어디죠? 잇몸 테두리, 치아 사이. 잇몸 테두리, 치아 사이. 저렇게 닦으면 칫솔질이 끝이에요. 조기만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칫솔을 가지고 뻣뻣한 겁니다. 제일 흔한 것들. 자, 옆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사이사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겉에만 문질릅니다. 치과에서 위아래로 닦으래요. 자, 위아래로 닦아보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털이 뻣뻣하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부드러운 걸 집어넣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요. 칫솔은 부드러운 걸 쓰셔야 돼요. 1번 원칙입니다. 부드러운 칫솔 뭐, 그 다음에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근데 이렇게 닦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닦아보고 온 환자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건 시원하지가 않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불려가지고 나와서 때미는 거예요. 우리 표면, 여기는 각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무슨냐면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냥 샤워하고 하는 동안에. 그런데 찜질방에 가서 불려가지고 밀면 죽은 세포 속에 있는 산 세포까지 싹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와서 여기다가 우유나 요구르트도 바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전문가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내가 느끼기에 시원하지 않다. 칫솔질 할때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건 뭐예요? 내 손으로 이와 잇몸을 깎아대고 있는 겁니다. 세균 닦는데 무슨 느낌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부드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입을 다물고 이를 닦으시면 하나도 안 닦입니다. 자, 누가 저한테 청소하라고 그래 걸레를 쥐어줬는데 자, 걸레를 한 손에 들고 바닥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닦는 데를 봐야 될거 아니야, 청소를 하려면. 그렇죠. 이도 닦는 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를 닦아야 돼요. 그런데요, 누군가한테 맞아가지고 앞니가 하나 홀라당 빠졌대요. 그럼 법원에 가서 내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다. 얼마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이 하나 빠지면 아주 싸면 한 1,000만 원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사실 임플란트는 한 1,000만 원 좀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100만 원도 비싸다고 그러시죠? 그게 사람이라는 게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네이가 1,000만 원이라고 보시자고요. 자, 1,000만 원짜리 이빨들이 입안에 28개가 있어요. 집에 1,000만 원짜리 고려청자가 28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1,000만 원짜리 무슨 명품백 같은 게 28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고려청자를 닦아보자. 오늘 1,000만 원짜리 백을 닦아보자. 그래서 10개를 늘어놓고 걸레를 들고 이렇게 10개를 같이 문지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휴, 1,000만 원짜리인데 호 불어가면서 하나를 닦고 여기 모셔놓고 또 하나를 다져다 닦고 깨질까봐 혹시라도 가죽에 스크래치 날까봐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1,000만 원짜리 이빨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구 문지르냐는 거죠. 한 개씩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문질르시면 안 되고 하나씩이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입을 벌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입을 다물고 문질르시면 하나도 안 닦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를 닦으시는 게 맞습니다.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자, 저쪽부터 닦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두세 개를 문지르실 게 아니고 맨 뒤에 어금니 하나만 닦을 거예요. 하나만 동글동글하게 아주 작은 동그라미로 한 20번쯤을 닦아요. 닦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칫솔을 반드시 띕니다. 그리고 다음 치아로 가요. 또 20번을 닦고 또 20번을 닦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깥면을 다 닦을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안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씩 닦습니다. 씹는 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닦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한숨을 쉬어요. 언제 닦냐고요. 아직 윗니가 남았어요. 윗니도 바깥쪽을 하나씩, 안쪽을 하나씩 닦습니다. 이렇게 닦으라고 얘기해서 잘 닦아갖고 오세요. 그리고 환자분을 보내면 다음번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집에 가서 박사님이 닦으라는 대로 닦아봤더니 30분이 걸리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원장님 얘기 듣고 닦았더니 한 10분 넘어 걸리던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숙달되시면 대략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쯤 걸린답니다. 하루에 10분을 투자하면 인생에서 금리가 없어지고 임플란트가 없어지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난 10분은 너무 길어서 도저히 그 시간 투자를 할 수 없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막아줄 방법은 없어요. 10분은 얼마나 긴 시간이냐. 예를 들어 저 같은 아저씨면 여기 종이컵 있어요. 여기다가 봉지에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휘휘 쥐고 봉지 버리고 어디 가죠? 예. 커피를 하나 타가지고 으슥한 데를 갑니다. 그래서 뭘 하죠?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걸 하다가 담배도 다 피고 커피도 다 마셨으면 여기다 꽁초를 꺼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오는 거 이게 10분이에요. 하루에 열댓 번씩 다 피러 나갈 시간이 있는데 이 닦을 10분은 너무 길다는 거죠. 핸드폰 들여다보고 릴스나 쇼츠나 쓸데없는 남의 인생사 가서 인스타 이것만 몇 번 스크롤하면 그게 10분이에요. 그 시간은 넘쳐나요. 어머 얘는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어머 이 빵은 맛있겠다. 그런데 이 닦을 10분은 없답니다. 비겁한 변명인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얘기가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못된 말입니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살을 닦는 겁니다.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칫솔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동안에 왜 우린 잇몸을 안 닦았을까요? 칫솔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살에다만 아팠거든요. 자, 마지막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이나 밖을 닦을 때는 칫솔모가 씹는 면 위로 올라가서 덮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조금 전에 이쪽으로 올라타서 덮으면 안 되는 거죠. 안쪽을 닦을 때도 똑같습니다. 올라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잇몸 쪽으로 칫솔을 깊이 집어넣어서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닦으면 칫솔모가 씹는 면을 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칫솔을 깊게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칫솔 방법을 알려드리고 환자분을 집에 보내요. 자, 이분은 이를 닦습니까? 보시기에도 잘 안 닦는 것 같죠?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려드리고 집에 가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닦아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마흔이 거의 다 되신 분입니다. 여자분이에요. 40년 가까이 저렇게 사신 거죠. 3주 후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닦아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분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럽니다.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지저분한 거 막 붙어있고 저기에 때웠던 게 빠진 것도 보여요. 자, 때웠던 거 빠진 거 오늘 꼭 집어넣어야 될까요? 저 지저분한 데다가요? 3주가 지났어요. 이분이 스스로 닦아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다가 금을 집어넣는 거 하고요. 조금 전에 보신 여기다 금을 집어넣는 거 하고 어느 게 오래 가겠어요? 이건 치과의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치과 치료의 시작은 뭐죠? 내가 먼저 깨끗하게 닦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치과에서 치료받은 게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올바른 각도예요. 바깥쪽을 닦을 때 칫솔모가 치아와 치아 사이와 잇몸에 딱 닿아있는 형태. 되게 중요한 건 뭐죠? 연필 잡듯이 잡고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잇몸 사이를 닦으라고 그랬어. 거길 쑤셔 파란 얘기가 아니에요. 올려만 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만 놓으시고 동글동글하게 닦으시면 저 안에서 칫솔모가 알아서 닦아줘요.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S는 뭐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움직이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입을 벌리고 닦는 치아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럼 거울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이는 한 개씩 닦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얘기, 잇몸을 닦는다고 칫솔을 깊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자가 SOOD인 거죠. 자, 밑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저렇게 크게 움직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자, 동그랗게가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칫솔모의 끝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머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 안쪽에서 칫솔모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균막을 흐트러놔요.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 세균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칫솔 얘기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칫솔 누가 구매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보호자분들이 사겠지 애들이 칫솔을 사진 않겠죠. 자, 칫솔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자, 이렇게 닦는 거하고요, 걸레로 이렇게 닦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깨끗하게 닦여요? 이게요. 칫솔은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작은 걸 사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손톱만큼 작은 칫솔도 있어요. 저런 칫솔이 제일 좋은 건데 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칫솔 모양으로 생긴 것 중에 작은 걸 사시라는 겁니다. 손가락 한 개 마디 이상으로 넘어가면 큰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 한 마디 이상 넘어가면 큰 칫솔입니다. 그 다음번에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잘려진 칫솔은 거의 안 닦입니다. 사실 마트에 나갔을 때 저런 칫솔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그 마트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모양의 칫솔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칫솔은 평평하게 잘려진 게 가장 잘 닦입니다. 그 다음번에 잡는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된다. 움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손잡이에 홈파진 거 사시지 말라고요. 고무 손잡이 있는 거 웬만하면 구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칫솔 뭐 한 가닥을 잘라서 보면 저 맨 위에 있는 게 일회용 칫솔이랍니다. 칫솔 뭐가 보통 0.3mm쯤 된대요. 그 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한 0.2mm 가까이 된다 그러고요. 보통 추천드리는 부드러운 칫솔이에요는 직경 자체가 0.1mm 이하를 보통 부드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칫솔에 관련된 강의를 이제 그 10년 넘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업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칫솔 회사에서 자기네들 칫솔 뭐 굵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관심이 있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칫솔 모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근 한 5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생긴 업계 내 변화입니다. 한 사람도 열심히 떠들고 따라다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걸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부드러운 거 쓰세요. 그러면 또 환자분들이 와서 안 그래도 제가 미세물 쓰거든요, 원장님. 그럽니다. 이 미세물이라는 거는 굵은 칫솔물을요. 예를 들면 불에다 달굽니다. 그럼 노골노골해지겠죠. 이걸 잡아 당겨요. 그럼 쫙 늘어나다가 끝에 부분에서 탁 끊어지면 이게 미세모예요. 뭐처럼 생겼죠? 이쑤시개처럼 생겼습니다. 뾰족한 이쑤시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세균막을 동글동글하게 해서 흐트러놓으려면 빗자루가 땅바닥에 붙어야지 세균막을 쓸든가 흐트러놓든가 할 거지 않습니까? 미세모는 땅바닥에 안 붙습니다. 저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긴 빗자루를 사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땅바닥에 닿아야지 쓸일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들 좋아할까요? 고춧가루는 기가 막히게 빠지거든요. 칫솔질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에 있는 뭐를요? 세균막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세균 조절 도구예요. 영상은 베이킹 파우더예요. 그 미세모로 쓸어보겠습니다. 저게 미세모의 접촉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0.1mm에 5,000가닥, 6,000가닥을 가지고 있는 칫솔입니다. 접촉 면적이 확연하게 다르죠. 어느 걸로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땅바닥에 닿는 빗자루를 쓰셔야 돼요. 미세모는 안 닦이는 칫솔입니다. 고춧가루만 빼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이쑤시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 네 가지 동그라미 중에 맨 위에 걸 봤습니다. 뭐요? 바이오필름을 닦아야 된다. 그렇죠? 칫솔질 교육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스스로 닦는 습관이 사춘기 전까지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칫솔을 들고 가서 연필 잡듯이 잡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닦는 게 애 중학교 가기 전에는 완전히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돌아오면 숙제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호자분들이 애들 초등학교까지 반드시 가르치셔야 될 거예요. 얘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요. 치과는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애한테 치과에서 고생 안 하고 마취주사 안 맞는 것만 가르쳐도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먹는 거 조절시키는 거. 그렇죠. 올바로 밥 먹게 제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게 만드는 예절 가르치시는 거. 이게 전부 다 사회생활보다 우리 애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치아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치료도 받고 저 뒤에 어금니에 실란트도 했는데 이젠 열심히 닦아. 그래서 썩지 않게 잘해갖고 와. 다음 방학에 보자. 그러고는 애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가 썩어갖고 오면 똑바로 좀 닦으라니까 네가 안 닦아가지고 이가 또 썩었지 않냐, 새로 나온 게. 그러고 또 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일부분 유전이란 것도 다행스럽게 있답니다.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홈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밋밋하게 생긴 게 있대요. 여기 보시면 V타입, U타입 이렇게 있죠. 예.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타입은 무슨 짓을 해도 이가 썩는답니다. 치과대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홈에는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씹는 면은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고 문질러도 충치 예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홈을 메꿔야 됩니다. 메꾸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V타입이나 U타입은 안 메꿨는데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도 안 썩은 우리 아버지예요. 정말 잘 타고난 사람이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부 다 홈이 좁고 깊어요. 그래서 저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저걸 보통 우리가 실란트라고 합니다. 치아 홈 메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홈 메우긴 해요 말아요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안 썩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곰팡이 끼지 않게 싱크대에 실리콘 쏘는 거. 잘 써야지 들뜨지 않아서 곰팡이가 안 끼는 거지 잘못 쏘면 그 자리에만 곰팡이가 더 낀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실란트 한 거 밑에 쪽으로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위에 쪽이 실란트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예, 누군가 한 거죠. 밑에 쪽이 제가 저희 치과에서 조금씩 제거해 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란트 안쪽으로 충치가 생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쉬운 치료가 아니에요. 실란트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세균과 싸우는 정밀한 치료를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에서 만 원인가 밖에 안 줘요. 그럼 만 원짜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사들이요. 더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제대로 된 비용을 내는 수밖에 사실 없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실란트는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내놓은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실란트를 하면 연구치 어금니에서 충치를 80%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위에다 빨간색으로 더 썼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된 실란트만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셔서 실란트를 제대로 치아 홈 메우기를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저 뒤에 잇몸에 아직 이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침도 있고 아직은 더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언제 데려가셔야 돼요? 이가 나올 때는 수시로 치과에 데려가서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집에서 닦는다고 보여줄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막과 음식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아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가 완전히 안 나왔을 때도 저렇게 썩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썩었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거예요. 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최대한 노력해서 닦는 거죠. 식습관 조절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소를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치약을 쓰셔야 됩니다. 치약은 불소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불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충치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는 저기 써있는 1450ppm 정도의 치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칫솔질이 정말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950에서 1000ppm 정도를 쓰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칫솔질이 그리 썩 훌륭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5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치약은 농도가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치약의 양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짜장면 시키면 올려주는 완두콩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완두콩이요? 딱 그 정도만 쓰시면 된대요.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랫동안 치와에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분, 15분 동안 충분히 칫솔질 하시는 동안에 치아 표면에 불소가 남고 그걸로 인해서 빠져나간 칼슘이 다시 붙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을 매일매일 하면 충치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얘기는 올바른 치아 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치아 맹추라는 건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전문가가 봐야 되니까 이가 나오는 시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 애들을 치과에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는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불소 치약을 매일 쓰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치과에서 불소 도포도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애들 이빨 썩는 또 다른 데는 저기입니다. 이와 이가 다 있는 부분이 썩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인전면 우식이라고 합니다. 이끼리 다 있는 부분. 저렇게 썩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를 다 이렇게 은색 이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와 이가 닿는 면도 닦아줘야 되는데 이끼리 딱 붙은 면, 저기 X표 써있는 부분은 썩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실을 뽕 하고 집어넣었다 뽕 하고 빼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 자리는 놀랍게도 이가 움직이면서 닦인답니다. 충치가 생기는 자리는 그 접촉면 바로 밑에 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 접촉점은 살아있죠. 그 밑에 쪽에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삼각형 구멍을 닦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구멍은 뭘로 닦죠? 삼각형을 다 닦으려면 가장 좋은 건 치간 칫솔입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애이 사이사이마다 치간 칫솔 써야 되는 거. 이 친구는 이제 많이 컸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간 칫솔 쓰던 가장 어린 나이인 3세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쓴게 아니고 보호자분이 쓸줄 아니까 넣어줬겠죠. 이것도 치과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충분히 교육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는 치과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바람 가지고 사실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다니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애들 잘하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애들 뼛속에는 이미 연구치가 다 만들어져서 저렇게 들어있답니다. 전이가 빠지고 연구치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이가 일찍 빠지면 연구치가 나올 자리가 줄어들어요. 저기 보시면 한쪽에는 은색으로 썩어서 두 개를 해놓고요. 반대쪽에는 그 이가 모두 빠져 없어졌어요. 그러면 까만색 선처럼 연구치가 나올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이에 충치가 생기면 보시는 것처럼 연구치가 나올 자리를 그 충치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충치 관리가 안된 것이 부정교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정교합이고 보호자가 만든 부정교합입니다, 사실은요. 가끔 이제 치과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앞니 나올 자리가 좁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누가 봐도 위에 앞니 두 개가 나올 자리가 좀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보호자가 보고 있는 비전문가적인 시선이에요. 저 같은 교정 전문의가 보면 예, 이 나올 자리가 좁아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 위에 쪽에 하얀색 선, 위에 니 가운데, 아래 니 가운데 두개 가운데 선이 안 맞죠? 모든 이는 윗니가 아래 니를 덮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위에 니가 아래 니를 못 덮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예, 가운데 보이는 살이 있습니다. 땡겨지는 살, 그죠? 그 땡겨지는 살 부분이 하얗죠. 저 살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서 우리 아이가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오시면 전문가가 보면 보호자가 못 보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그거에 관련된 대책이나 진단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보통 국제표준 언제냐? 초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아래 앞니가 빠질 때는 연구치가 나올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반드시 교정 전문의의 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 연구치 나올 때 가면 되지. 옆집 엄마가 얘기하는데 애 어렸을 때 해봐야 고생이래. 빨리 해봐야 다 돌아간대. 이런 비전문가 얘기를 제발 좀 듣지 마시고, 그죠? 아래 앞니가 새로 나올 때는 반드시 교정전문의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면 우리 애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뼈에 관련된 부분도 좀볼 거고요. 이 부정교합이 정말로 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뼈가 잘못한 것인지 원인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보통 이가 삐뚤삐뚤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윗니도 가지런해요. 아랫니도 가지런해요. 근데 씹어봐. 그랬더니 하나도 짝이 안 맞으면 가지런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닥에 있는 뼈가 안 맞는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에 제일 잘 아시는 건 주걱턱이에요. 주걱턱은 이를 다 빼도 주걱턱이에요. 얘는 턱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요? 최대한 빨리 이 주걱턱을 어떻게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주걱턱의 반대 경우도 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전니가 빠지고 연구치가 올라오는 시기를 전니와 연구치가 섞여 있다고 혼합치열기라고 부릅니다. 이 혼합치열기에는 아래 앞니가 빠지면서 새로 나오고요. 뒤에서는 전니가 빠지지 않고 맨 뒤에서 이가 새로 나온대요. 저 뒤에 이 나오시는 거 보이죠? 저건 전니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가 나오는 겁니다. 저게 첫 번째 연구치 어금니예요. 평생 쓰는 겁니다. 우리 앞니 빠진다. 이거 신기하지 마시고, 이 닦는 보호자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이가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데려가셔서 저 이가 나오면서 썩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닦아서 코팅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이가 나오는 동안은 잇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보다는 밑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칫솔이 지나가면서 휙 스쳐 지나가고 안 닦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조그만 칫솔을 가지고 밑에 쪽에 있는 새로 나오는 이를 반드시 자기 전에 닦아서 재우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불소치약을 열심히 쓰셔야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불소도포 해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뒤에서 연구치 어금니가 나오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음식물 낀 것도 보이고, 그렇죠? 예, 삐뚤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이 뒤쪽에 있는 게 썩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지고 연구치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이젠 연구치가 다 나온 상태고, 연구치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뒤에서 이가 나오죠. 저큰 어금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맨 뒤에 어금니가 나오는데, 저 때도 저맨 뒤에 어금니가 썩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더 말을 안 듣게 된 시기인 거죠. 그럼 스스로 맨 뒤에 어금니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닦게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맨 뒤에 어금니가 안 썩습니다.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치과에 오면 환자 보호자분들이나 애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1번 이겁니다. 똑바로 앉아라.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육에서 똑바로 앉아서 코로 숨쉬라는 얘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예전에는 중세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손 무릎 위에 똑바로 앉아. 그리고는 야단치고 다녔어요. 옛날 부모들은 요즘 부모보다 애들을 안 사랑한 걸까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됐고, 어른 있는 자리에서는 눕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몸이 자라나는 시기에는 똑바로 앉아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편하게 소파에 눕게 만드는 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코로 숨쉴 때에 비해서 10% 이상의 산소가 피에 녹아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발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앉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애한테 싫은 소리 하냐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기 때문에요. 교육이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숨쉬는 애들은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입으로 숨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자도 피곤한 거예요. 산소가 피 안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 안 되고요. 키나 몸의 성장 발달도 안될 거고요. 입이 마르니까 충치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입 냄새도 날 거고요. 어디서부터 오죠? 자세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앉으라는 교육을 중세 시절부터 해왔던 거예요. 어른이 있을 때는 기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동물훈련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 훈련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반려견 보호자분들도 있었고, 제가 애들을 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애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애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안전벨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애 데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애가 깐난쟁이에요. 카시트에 앉히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얼굴이 새빨개서 죽을 것 같이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끌어안아요. 그죠? 엄마가 품 안에 안고 갑니다. 사고 나면 애는 에어백 대신 터져 죽고 엄마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울고불고 새빨갛게 되더라도 카시트에 놔두면 이 애는 사는 겁니다. 자, 밖에서 보기에 애가 저렇게 우는데 부모가 안아주지도 않고 모질기도 하다. 이게 제대로 된 부모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어렵습니다.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나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 집 애가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육아라는 거는요. 그렇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저희 치과에 보면 애들 같은 경우에 올라와. 그럼 엄마가 들어서 앉혀요. 양치해. 그러면 아빠가 컵을 들어다가 입에다 대줍니다. 몇 학년이야? 2학년인데요. 보호자가 대답을 해요. 애가 할수 있을 만한 기회를 다 보호자가 뺏고 있습니다. 치과에 와서 낯설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2학년인 거를 조금 생각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애가 대답 못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2학년입니다 그러고 치고 나오는 거죠. 애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뺏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지가 기어 올라가야 미끄럼틀을 타는 거고요. 조금 힘들지만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여기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자꾸 개입하면서 애가 커나갈 기회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혼자 앉아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돼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는 애가 일어나고 양치하고 내가 오늘은 치과에서 혼자 뭘 하고 가서라는 아주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낄 걸 안타깝게도 보호자분이 뺏고 있는 거죠. 블록도 그래요. 저희 병원 대기실에서 가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거 맞춰놔. 그러면 애가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치과에 와서 블록도 맞추고 재밌게 놀다 갔다는 기억을 만드는 건데, 옆에 도면을 갖다 놓고 1, 2, 3번을 쭉 늘어놔주고 이걸 끼고 이걸 끼고 이걸 끼고. 그걸 빨리 맞춘다고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똑똑하게 자라는 걸 방해하려면 자꾸 개입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잘했구나, 똑똑하구나, 그림을 잘 그렸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고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게 궁금했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네?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운동회라고 보겠습니다. 애들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뛰다 넘어졌대요. 두 놈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요. 한 놈은 주저앉아서 울고, 한 놈은 털고 일어나서 뜁니다. 그 울고 있는 애는 저 뒤에서 보호자 두 명이 울면서 뛰어오고 있어요. 우리 집에 무릎 다 깨졌다고요. 뛰고 있는 놈은요, 뒤에서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일어나 뛰어! 그러고요. 어느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까요? 혹은 우리 집 애가 무릎이 꺼져서 중간에서 넘어지는 그런 애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털고 일어나서 끝까지 뛰는 애로 키우고 싶으실까요? 치과 치료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오늘은 이만큼을 했고, 내가 이걸 겪어냈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애가 자주 치과에 오고 힘든 걸 조금씩 겪어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치과의사로서의 바람인 거죠. 오늘은 충치 얘기를 드리고, 이빨 닦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다가 애 키우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애를 다 키웠고, 예. 한 놈은 치과의사가 됐고, 지금 한 놈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고 해서 애들을 잘 키웠는데, 애들 키우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쯤, 두 번쯤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하고 난 후에는 이 일이 정말 옳았는가에 관련된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단적인 것들이 애들을 똑바로 앉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좀 불편하고 힘든 거를 겪어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그게 진정한 훈육이고 좋은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녁 때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애들과 앉아서 어떤 것들이 올바른 칫솔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 다음번에 연습도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도와줘 가시면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충치 없이 영구치 다 끌어올리시고, 지금 사춘기라면 평생 동안 임플란트 없이 살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시는 일,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수드나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아마도 다른 영상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에 의해서도 복습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